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의 그 믿음, 그 헌신,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며 재확인합니다. 값비싼 1년에 해당하는 값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과 충성, 그것을 보고 도리어 비웃고 조롱하던 가룟유다의 모습,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거짓없는 믿음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나다나엘과 같이 믿음에 간사함이 없고 삶에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흩어진 성도들 모아주시고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들, 교회가 지원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병약한 환자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신앙으로 바로 쓰게 하시고 또 현종 대집사님 배 아픔으로 어려워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치료에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완전한 건강으로 회복시켜 하나님 영광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또 직장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믿음 보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항상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심쓰는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심쓰며 함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반도가 이 김일성의 뿌리, 공산당의 뿌리를 뽑아주셔서 남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남쪽의 부정부패의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셔서 마지막 때의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민족으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을 축복하시고 병약한 환자들을 주님이 인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준이를 완전히 치료하여 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굳게 세워줄 때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가정을 다 모아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쳐오르는 우리 귀한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